정전 났어요. 요즘에 그 전쟁으로 베를린의 전력 공급이 중간중간 잘 안 되고 전기세도 엄청 비싸서 이제 과세금 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불이 나가요. 전에도 한번 이랬는데 저는 잠깐 밖에 나왔어요. 지금 간만에 밀렸던 판트를 좀 하고 딱히 입맛은 없는데 먹을 것 좀 사고 집에 먹을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칠 동안 집을 알아본다고 밖을 안 나와서 산책 겸 나왔어요. 지금 베를린은 14도 정도 되고 체감 온도는 그보다 좀 더 낮으니까 13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는 좀 추워도 하늘은 진짜 예뻐요. 되게 오늘 구름이 되게 그림 같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긴 좋다. 정말 집 때문에 베를린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된다는 게 나오고 야 판트 병이 꽉 차서 사람이 고른 적은 있어. 영수증이 꽉 차서 사람 부른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까 집에 와서 아까 사온 빵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 배가 그렇게 Ich schon mal고프지 kurz않았는데 많이 vor, es ist zwar erst먹었고. 3 Minuten vor 4. Ich habe schon gesehen, dass Maurice die Hand gehoben hat. Ich weiß nicht, ob es da vorweg schon eine Frage gibt oder ob das nochmal ein Ausprobieren war. Sich abgemeldet, die heute der eine oder andere oder die ein oder andere schon bei anderen Informationsveranstaltungen mich vielleicht schon mal gesehen oder bei der Mappenabgabe habe ich so Bewerber-Fragebögen der künstlerischen Klasse und auch im Orientierungsbereich gibt es immer auch studentische TutorInnen, die die Studierenden in organisatorischen Fragen und allgemein eben auch die, in denen sie ihre künstlerische Arbeit durchführen werden, künstlerisches Studium quasi. Ich stelle gleich ein bisschen vor, also worum geht es im ersten Jahr? Also was sind im Orientierungsbereich die ersten Pflichtveranstaltungen, die Sie belegen müssen? Und wie kann man sich zu Veranstaltungen anmelden? Dann sage ich Tschüss für heute und wir sehen uns. Bis bald. Tschüss. Danke schön. 오늘 한게 뭐냐면 1학년 동안은 좀 저희가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파인아트니까 두루두루두루 다 배울 수 있어요. 제 Schriften im Kunststudium 해서 Informationen zur Anmeldung von Werkstattkursen, Pflichtveranstaltungen im Grundstudium 이런 정보가거든요. 에어스트 세메스터 인포탁이 있어요. 그거는 개강 일주일 전쯤에 있고, 에어스트 세메스터 베그루송은 제가 개강은 10월 11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거 45분 정도 이제 했고, 이거를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Das Anmeldeverfahren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러 번 들어봐야 될것 같고, 아직 제가 독일어 용어가 낯설잖아요. 그래서 늘 용어도 좀 익히고, 들으니까 약간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독일 미대에 입학을 하고, 이제 5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독어 실력이 부족한지와 함께, 그래서 저는 사진 수업도 들어보고 싶고, 케라믹 수업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룬들라겐 데어 말 테크닉도 들어야 될것 같고, 어떡해. 이거 말고 정말 더 많아요. 그래서 실크 스크린 수업도 있네요. 파마가 그냥 파마가 아니라 다 나눠져 있구나. 물론 이게 맞긴 하지만 그러면은 나에게는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목판화를 해봤었으니까 애칭 동판화 애칭이나 그런 다른 판화 수업을 하나 들어볼까? 그리고 그 도록 만드는 수업도 있어요. 도록 만드는 수업도 있고. 근데 말 테크닉이 두 개가 있는데 좋다. 시간을 좀잘 짜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에어스트 세미스터 첫 학기에 얼마나 이 수업을 병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독일어 수업도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 수업도 권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를 처음에 얼마나 다시 적응시키고 향상시키면서 그와 동시에 이런 모든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12시부터 수강 신청이에요. 이제 정말 바쁠 때가 됐죠. 정말 바쁠 때가 돼서 하나하나 잘해보자. 제발. 잘해봅시다. 여러분. 그럼 저는 집 알아보고, 베개 캐스팅 연락 온거 있나 보고, 이거 다시 독어 여러 번 들어보고, 차근차근 또한 다음에,
오늘은 좀 책을 읽고 싶어서 책을 좀 읽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5시니까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녕. Hey, 카카오. 아이유 조각집 앨범 틀어줘. 10시 38분이고요. 요즘에 아침에 꼬박꼬박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요. 7시 반. 이르면 6시. 근데 또 밤에 자기가 싫어. 졸리긴 하거든요, 이맘때쯤. 근데 항상 침대에 누워도 바로 못 자니까 요즘은 그냥 에이 그럴 거면 그냥 좀더 깨어있지 뭐 하는 그런 마음이라 할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만약 깨어있으면 대부분 피곤해서 뭔가를 굉장히 엄청나게 생산적인 제 그러니까 제 일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편집을 합니다. 미리 영상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놔요. 4개, 5개 만들어 놓고, 업로드 해 놓고, 나중에 예약 걸어 놓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는 중이에요, 여러분. 다음은 이 시간에 책을 읽어 볼까 봐요. 포츠다머 플라츠, 프리드리히스트라세. 아초 아 오케이 아하 저희 집이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래는 옆에 오피스였는데 이제 회사가 바뀌어서 아니고 요즘에 아침에 꼬박꼬박 7시 반쯤에 눈이 떠져요. 알람이 없어도. 그래서 어제도 2시 반쯤 잠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잠을 잘 자서 컨디션이 좋고요. 산책을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제 이 길을 걸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매제 근처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넓은 운동 챔터룸이 많아요. 여기는 테니스장이고 여기는 같은이긴 한데 여기 저 이 같은 바로 뒤에 축구장이 그 엄청 큰 게 하나 있고 저쪽에는 완전 축구 시험센터? 경기장 같은 러닝 트랙도 있는 그런 챔터룸이 하나 있죠. 이 배는 뭐지? 있죠? 여기 오른쪽 저기 빨간 붉은 바닥은 테니스장이고 여기는 이렇게 완전 진짜 잔디로 된 축구장 그리고 저기 길 끝까지 다 축구장이에요. 왼쪽도 축구장인데 이거는 킨더 아이들을 위한 축구장.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 또 축구장. 대박이죠? 근데 진짜 다 인공 잔디 아니고 진짜 잔디라는 거. 여기는 바로 옆에 또 다른 아마도 인조 잔디로 된 경기장 같은 거가 또 있어요. 이게 학교인데 아마 초등학교일 거거든요. 근데 저 노란 벤치랑 저기 단풍 든 거랑 이 건물 건축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가을이구만. 버섯. 여기도 버섯.